우리가 빚이라는 게 작은 빚이 있고 큰 빚이 있는데 개인의 빚이 있는 건 작은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너는 살아야 된다라면 이거는 큰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갖춘 사람이면 갖춘 사람일수록 자식이 작습니다. 왜? 지식을 갖춘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공인이 자식이 많으면 자식들 챙기다가 죽어야 돼. 그러려면 백성의 피와 땀을 먹지 말라. 네 자식을 위해서 키우고 네가 죽으려면 그러면 너는 호미 들고 살아도 자식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 내가 백성의 피와 땀을 먹고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한 사람의 지식인을 만드는데 백성의 피와 땀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지식인들은 이거는 기초적인 공부를 했었어야 돼요. 이걸 몰랐던 거죠. 우리가 성장을 할 때 중등부 이렇게 그 공부를 할 때 고등부로 공부를 들어갈 때는 네가 고등학교 갈 것 같으면 어떠한 이 갖춤을 갖춰야 되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서야 됩니다. 이 기초가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 시험 등록에 들어가야 돼. 너는 앞으로 커서 뭐를 하고자 하느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물어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너가 고등교육을 마치고 대학을 갈 때는 너가 대학을 나와서 그만한 지식을 갖추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질서가 있었어야 되죠. 대학을 다니는 데는 엄청난 경제가 필요하고 내가 학비 주는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국민 세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국민들의 양보 속에서 모든 이 시스템에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큰 지식을 갖추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뒷받침을 하지 않고는 내가 학비만 갖고 대학이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인들이 되는 사람들은 너 자식한테 빚을 갚으라 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교육시키는 데는 기본적인 것이 우리한테 국민들이 전부 다 내한테 전부 다 이 십시일반으로 다 이 경제가 돌아와가지고 자식은 저절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내가 너는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인이 성장을 해서 어대를 저 일을 하게 되면 경제를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은 자식들은 저절로 공부되게끔 해주는 뒷받침이에요. 당신은 그러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내 자식만 키워놓고 갚을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네 죄가 소멸 안 돼. 네 자식한테 지은 죄는 소멸되겠지만 이 대자연에 갚아야 될 죄는 그냥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운이 큰 사람이고 기운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지적인 일을 해서 백성들한테 크게 도움되는 일을 해서 업을 소멸하라. 이렇게 해서 너희들한테 백성의 힘을 모아서 지식이라는 걸 갖추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너의 자식을 위해서만 노력을 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어려운 일이 온다. 우리가 왜 어려운 일이 오는지를 지금 그걸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자식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너는 분명히 칩니다. 대자인이. 요렇게 해서 지식인들이 나중에 살아가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한테 많이 애착을 갖는 사람. 자식을 돌려버립니다. 자식이 뛰어내려서 죽기도 하고. 엄청난 사건을 터뜨린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자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식이 뛰어내려갖고 죽으면 누가 답답해요? 죽은 놈은 안 답답하죠. 죽은 놈이 답답한 게 죽고 나면 부모부터 가족까지 이건 답답해 죽어요. 그럼 누가 죄인이에요? 요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진단부터 바르게 해야 되죠. 환자가 누구냐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환자예요. 내 자식을 죽였다 이 말이거든. 왜? 너는 자식밖에 모르고 사니까 자식을 거둬간 거예요. 너가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자식은 절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 사회를 위해서 바르게 뭔가를 하는 자는 자식이 학교 가서 왕따 당하는 일도 없고 절대 하늘에서 지켜주니까. 왜 이 지금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이 근본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 왜 아들이 폭력적이고 왕따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탁한 일이 생기냐. 부모들이 네 새끼밖에 모르기 때문이라. 네 자식한테 해초리 한 개 안 들고 해초리 들어야 될 걸 내가 안 들었다면 학교에서 애들이 주먹으로 팬다니까. 이제 원리를 못 찾았어. 너희들이 애들이 성장을 할 때 내가 해초리를 들 땐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학교 가서 애들한테 안 맞아. 내가 애들을 아깝다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못 모르겠고 못 때리니까 내가 안 모르겠는 거는 밖에 가서 모르게 있는 걸 분명히 받아야 돼요. 이걸 몰아가지고 지금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내 친구한테 한 대 맞아야 될 놈은 친구한테 한 대 맞아야 돼. 그러고 나면 밖에서 내를 치는 게 없는 거야. 내를 따끔하게 혼내야 될 때는 혼내는 것들이 조금씩이지만 조금씩 이렇게 혼내면서 성장을 하고 나면 차가 와서 내를 안 박는다니까. 이는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그 깊이를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혼낼 때는 혼내줘야 그게 사랑입니다. 미워서 혼내면 안 되고 내 피눈물을 씹어삼키면서 혼낼 때는 혼내줘야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는 혼내고 그렇게 해서 저 화장실 가서 울어. 이게 가족이에요. 내 자식이라고 이게. 내가 그렇게 키우는 자는 절대 삐뚤게 나가지 않습니다.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에? 내가 매를 하나 들고 화장실 가서 나는 원없이 울으라니까. 하늘에 원망도 하고 왜 내가 지금 이 눈물을 흘려야 되겠군 지금 이렇게 됩니까?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빌 줄 알아야 되는 거라. 자식 사랑은 내가 지금 오냐오냐 하고 밥 먹이고 뭘 해주는 게 자식 사랑이 아니에요. 너가 이 세상에 나가서 아주 바른 분별로 해서 바르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빚을 갚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한테 빚 갚는 거는 자식이 이 사회에 나가서 네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거. 내가 무식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것만 다 하라는 거죠. 나머지는 사회에서 해줍니다. 사회에서 해줄 걸 해주고 나면 거기서 모자란 거는 대자연이 해줘서 인연법으로 누굴 만나게 해줘서 그걸 다 해준다라는 거죠. 문제는 네가 해야 되는 40%는 네가 해야만 된다. 항상 내 몫이라는 것은 40%가 존재하고 사회가 해줘야 될 거, 대자연이 해줘야 될 거 이런 것들이 30%, 30%가 붙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안 해놔놓고 하느님한테 해달라. 네가 하지 못한 건 절대로 네가 받게 돼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니까. 앞으로 지식인이면 지식인일수록, 이걸 잘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식인이면 지식인일수록 나는 백성의 피와 땀으로 내가 성장하는 고로,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만 살면 너는 대자연으로부터 이 조금 혼난다 이 말이죠. 이게 법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생각을 할 때 내 집안과 내 아내 일은, 내 이 자식의 일은 30%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마라. 내가 사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70%를 가져가라 이 말이죠. 여기에서 선이 벗어나면 벗어나는 만큼 내가 아픔이 다가오는 것이지 0.1mm도 틀리게 대자연은 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랐음이지.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백성들의 피와 땀을 먹고 내가 성장을 했다면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인류에서 내가 인류의 에너지를 먹고 내가 성장을 했다면 인류를 위해서 너는 뭔가를 해야만 네 업이 소멸돼. 요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연예인들이 뭐 국민들이 막 박수를 치고 조화가 인기를 불어넣어갖고 내가 성장을 해갖고 누렸다면 분명히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는 해내야 됩니다. 박수 받는 그거 말고 그거는 힘을 준 거고 너를 더 키워준 거예요. 인자는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존경을 받아내야만 한다. 이 존경을 받지 못하면 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쓴맛을 보고 백성들과 멀어지고 네가 밖에 나가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 몸은 아파오고, 왜? 국민의 정서를, 이 에너지를 먹고 네가 소화를 못하면 네 몸을 친다는 사실도 알아야지. 국제적으로 박수를 받았다면 국제사회에 네가 뭔가를 해내야만 한다. 알아야 됩니다. 이 기초는 알아야 돼. 그 안에 내부의 깊이는 당사자들이 또 물으면 세세히 알려 주겠지만 이것이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그 애들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필요한 거 있죠. 이런 거 다 대주십시오. 거기 30%입니다. 공부를 하고 뭐를 배우려고 한다. 이런 거는 다 내가 대준다. 이게 30%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필요하는데 어떤 옷도 필요하고 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이런 거는 내가 다 대주지만 여기서 넘어선다. 멋을 내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멋을 부리려고 한다. 공부하는 놈이 못 부리면 돼요. 멋도 어느 만큼 부리는 게 그 정상이냐면 네가 생긴 모양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하고 여기서 반듯하게 가는 요 멋은 부려도 되는데 여기서 넘치가 깔랑대는 멋을 부린다. 이거는 야가 망치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깔랑거릴 때는 부모한테도 거짓말을 싹 해가지고 간단 말이죠. 요걸 잘 골라내갖고 이거는 댁 이러고 딱 물리치는 거죠. 처음부터 물리치고 나면 이게 바르게 갑니다. 처음에 살짝 봐줬다면 그 다음에는 잡으려고 하면 인자는 간섭을 해야 되는 꼴이 돼요. 이게 처음부터 단추를 이게 잘못 꼽을 때 보고 눈 감아줬던 거죠. 여기서부터 잘못 간 게 어느 만큼 시간을 놔두느냐 따라서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갔는데 인자 잡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힘이 가해지는 거, 요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른을 필요하게 되게끔 운용을 해줘요, 자연이. 정제든 물질이든 내가 필요한 것들이 네 혼자 해결 못 하게끔 해준단 말입니다. 대자연이 운용을 그렇게 해주는데, 요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내한테 얻으러 올 때, 이때 분별을 잘해갖고, 칠 거는 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하는 거는 해주고, 요런 거를 잘 해주는 게 뒷바라지를 해주는 30%만 바르게 잘한다면 다른 건 네가 간섭하지 않아도 뭐든지 바르게 잡아가진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요는 근본을 모르다 보니까 내 자식이고 아깝고 이거 말은 그래도 응해주고 뭔가 이래 하다 보니까 버릇을 잘못 들이가는 것만큼 무관심한 만큼 이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 버릇을 나쁘게 한다 이 말이죠. 요렇게 해서 아이들은 비틀어지는 것이지. 이게 무관심이라는 게 내가 맨날 쳐다봐서 관심이 아니에요.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는 분명히 내한테 들어오는데 요때 내한테 들어오는 걸 관심 있게 대해줘야지 이때 관심을 쓰는 거예요. 평소부터 관심 쓰지 말고. 근데 어떤 이제 부모들은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평소부터 관심을 씁니다. 연필을 그렇게 들면 되나 이렇게 들어야지부터 연필 드는 것부터 관심을 써. 야가 이래 들다가 지가 마음에 안 들면 요래 또 들겠지.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책상은 뭐 이렇게 뺐다가 있는데 이걸 바르게 놓고 이게 바른지 저게 바른지 지도 해봐야 알지. 예? 나도 좀 이래. 근데 요런 것들을 그냥 조금 놔둘 때가 있고 요것이 부모님한테 딱 이래 뭔가가 딱 물어 들어올 때는 부모님이 관심을 쓸 때가 됐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요때 관심을 써주라는 거죠. 묻는 거를 그냥 대충 툭 쳐가지고 이렇게 관심 없이 이렇게 받아들여갖고 넘어간 게 이것이 이제 삐뚤게가 시작을 합니다. 여기 부모와 자식 간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대자연이 만들어주고 있는데도 이 근본을 모르고 우리가 좀 구찮다고 놔버리고 뭔가 조금 피해버리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무관심이 돼갖고 나쁜 이 사기 피어가지고 이 우리 가족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도 똑같아요. 아래 사람들이 나중에 내한테 뭔가 잘못할 때는 그 중간에 뭔가 잘못 아래 사람한테 관심 안 가지고 지금 함부로 대했던 게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 가정이나 사회나 똑같은 이 법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진 만큼 질서가 있어지고 바르게 돼가서 나중에 힘이 되고 관심을 덜 가지고 내가 해피한 만큼 어려운 일이 와서 이거는 결국 내가 담당하고 결국은 바르게 해내는데 이 안에서도 네가 공부를 해야 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이래 몰아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모지라는 부분이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고 이 충격이 나한테 올 때는 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안 하면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충격이 올 때 내가 문제가 되니까 분명히 그 일이 옵니다. 이렇게 대자연은 운용을 하면서 좀 더 이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이 근본의 목적은 아이들이 공부가 끝날 때까지는 공부가 끝날 때까지는 뒷바라지를 공부하는데 뒷바라지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에 뒷바라지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데 모든 이 환경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요걸 뒷받침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 이상의 뭔가를 해줬을 때 이 아이가 지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아이를 공부를 시키는데 내가 노력을 하면 하늘이 돕습니다. 이것은 자연히 아이를 키운다라는 얘기예요. 애들 키우는 거는 자연히 키워주지 네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저 애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내가 저쪽에서 국밥집을 차려놓은 국밥집에 돈을 가지고 오는 손님이 그만큼 딱 오게 돼가 있어요. 네가 잘해가 음식 솜씨가 좋아가 네한테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음식 솜씨도 저절로 하니까 막 나오게 돼 있고 이런 사람은 불러들이게 돼가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게 돼가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운용을 했던 겁니다. 우리 잘났던 게 아니고 하늘이 해줄 거는 하늘이 해주고 땅에서 해줄 거는 땅에서 해주고 신들이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삼원일치가 돼서 뭐든지 운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이니까 이제 요 말을 명심을 하고 아이들한테 30%만 뒷받침을 해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고 30% 넘어선 만큼 너가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자식이 잘못돼갖고 내한테 정확하게 온다라는 거. 여기 현재 사회고 미래 사회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어야 되느냐. 70%를 희생을 하고 우리를 키웠어야 했고. 과거는 그다음 미래는 미래 이제 2013년부터는 정확하게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이제 요 현재는 어떻게 안팎에는 어떻게 했냐. 40% 내지 50%를 우리가 50% 60%도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한 사람도 있고 안팎으로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이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지 지금. 근데 미래에는 정확하게 30%만 자식을 위해서 너가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70%는 너의 인생을 사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을 잘못 살면 애가 잘못됩니다. 그래서 애를 위해서 30%를 뒷바라지하고 70%는 어디서 교육을 애가 이게 자기가 공부하는 게 있어요. 여기 30%는 애들이 자기 공부를 이 사회가 주어가지고 그 길을 가면 되는데 70%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부모님들과 내 주위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보면서 스스로 공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스스로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내가 내 인생을 바르게 살고 노력해서 사는 거를 보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죠. 부모들이 잘못 살면서 애가 잘 되기를 바란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만큼 무서운 이제 시대가 온 거예요. 내가 잘못 살면 내 자식이 정확하게 잘못 산다라는 거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세상. 여기 정법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대 7의 법칙을 중요하게끔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거예요. 3대 7의 법칙. 이렇게 나의 인생을 70% 사는 이 안에서 모든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반드시 안 살면 사회에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게 사회에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바르게 안 사는 게 사회를 돕고 사회를 위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식도 잘못 키워놓으면 사회를 망치게 하는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니까 내 가정에서부터 내 주위에서부터 이 사회까지 모든 게 하나로 미쳐 돌아간다라는 거 이걸 잊지 않아야 된다. 이해가 갑니까? 네.